지긋지긋해갖고 그냥 누가 같이 살자고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 복에 무신. 새벽에 또 드시는갑다. 주무셔? 아니, 안 계시다. 아니, 요새 계속 품물도 안 나오신다며 어딜 가신 거야? 하우, 이러다 사람 병나시겠다, 참말로. 저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게 낫는 거 아이가? 에이, 내가 속상해서 정말. 어디 가노? 여보! 보람 아빠! 떠나고 싶어도 갈 곳도 없는 인연의 신세. 그냥 두 분 사귀게 해드리자. 늦게라도 알콩달콩 사시는 거 보면은. 아니요, 싫어요 난. 그래, 우리 고모 좀 까칠하고 야박한 데가 있긴 있어. 근데 광에서 인심 난다고 늘 평생을 불안하게만 살아오셔서 그런 거다. 어?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잘못 모시고 충분히 안정감을 못 드려서. 아니요.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줌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요. 아, 그럼? 그냥 난 울엄니 자리에 다른 누군가 있다는 게 울엄니 배신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. 아, 그랬구나, 어? 그래. 야, 근데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인데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외롭고 슬퍼서야 되겠냐? 자네, 보배 엄마랑 깨가 쏟아지도록 즐거울 때 옆방에서 혼자 주무실 아버지 한 분이라도 생각해 봤어? 자네, 아버지한테도 청춘이 있다는 거 생각해 봤니? 안 해봤니? 어? 자네 키우다 놓쳐버린 그 청춘 말이야. 넋을 잃고 다녀. 무슨 일이래? 아이고 참. 아이고 피나네. 아이고 어쩐디야. 아이고 치료하러 가야 겠어.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여. 참말로 괜찮은겨 뿐이. 괜찮아. 아이고. 괜찮아?
우리 순호가? 예, 길수한테 맡겨놨다노만. 그랬었구먼. 왜 그래요? 무엇이 묻었는가? 봉의장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먼. 예? 그동안 아마 봉의장을 별로 봤던 게비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굴이 안 떠오르잖아. 어제 놀란 얼굴 말고는. 어이구, 아 씨발 뭔 소리 하는겨?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니께 견덕이 죽을 듯 하면서 갑자기 봉의장이 보고 싶더라고. 그래요? 하긴 나도 그랬구먼. 근데 나는 이 변덕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쭉 그랬구만 쭉.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이 서로 이 마음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합치세. 아이고 성질도 급하기는. 아, 그러면 순서를 밟아. 예? 순서? 아, 뭔 순서? 아, 젊은 사람들 마냥 우리도 눈 진물 나도록 만나고 그러다가 천이 살고 싶으면 그때 합치자고.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 살 줄 알고 밤새 안녕이요. 그니까 언제 안녕할지도 모르고 이? 같이 살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볼 수 있는 동안 건강하게 만나자고. 아이고 당최 참말로 이러다가 내가 제 명예 못 살겠구만. 아따 연애하다 보면은 명줄이 길어지겠지. 그니까 우리 운동 열심히 하고. 아 은행잎 따러 가세. 싫어. 싫어? 아 싫으면 나 혼자 가고. 아 저 부니 아 부니 같이 가. 아 같이 가자니까. 아, 왜 그래요? 아 참 이상하니.